2018 쿠스프 대학배구 U리그 한양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홍상혁, 박태환, 류성주, 김선호, 박찬웅, 최진성 선수가 처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경희대학교 강병모, 전준영, 알렉스, 김인균, 국모세, 이승호 선수가 역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환의 서브 리시브 받아냈고요. 이동하면서 강병모 선수가 오늘 경희대학교 첫 번째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강병모 선수는 이렇게 포인트를 올리면 항상 코트 한 바퀴 돌더라고요. 네. 김인균의 강병모 들어왔어요. 서비스 김인균입니다. 자, 김인균 현일고등학교를 졸업한 루키. 1학년 학생이 이렇게 또 초반부터 서브 에이스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김인균 선수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리시브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공모세 리시브 약간 불안했습니다. 뒤쪽에서 이번엔 조금 공격 지정 세타 들어가서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차 공격을 잘 활용했고요. 네. 브로킹이 다 떨어진 모습이죠. 박찬웅 선수 잘 따라붙었어요. 박찬웅 선수가 자, 왼손 정확하게 들어갔네요. 네. 황주의 강력한 서브 있었고요. 2단 왼쪽 미러동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김인균 일단은 잘 잡아냈습니다. 맥퍼스 알렉스의 공을 받아냈고요. 한양대학교 2단 세팅 성공 공격. 아, 오케이.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경희대학교 리시브 받았고요. 성공 공격. 중앙에 박찬웅 선수죠. 이번에 3대 오케이. 경희대학교 김인균. 아, 레프트에서 홍상혁 선수의 공격이 있었고요. 김인균 선수가 따라가면서 3브락을 붙어줬거든요. 지금 보시죠. 자, 클로스 잘 막았습니다. 경희대학교 선수들은 이렇게 세레머니를 항상 준비하나 봅니다. 김인균 자, 서브 들어왔어요. 강력한 서브 한양대학교. 아, 이번에는 자홈 맞지 않았죠.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이렇게 1세트가 종료가 됐습니다.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경희대학교가 25-21 1세트를 가져갑니다. 경희대학교 리시브 다시 한번 불안했고요. 3단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2단 세팅 석공 공격. 중앙 석공 알렉스. 자, 찬스 몰았고요. 경희대학교 2단 세팅 백토스 잡아냈습니다만 자 리시브가 다시 한번 흔들립니다. 백토스 자, 디그 됐고요. 잡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점토스 왼쪽에서 밟아내셨습니다. 2단 세팅 포위 공격. 경희대학교 계속되는 공격. 자, 강병모 떨어지겠네요. 자, 양팀 다 멋진 랠리. 세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상혁 2단 세팅 보위 공격 마무리 짓습니다. 경희대학교 중앙에 파이프 공격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강병모 선수 공격에 대한 이 성공률 75%까지는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3세트 한양대학교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왼쪽에서 전해기 블락아웃 시키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자, 받아냈습니다. 한양대학교 백퍼스 자, 꺾어 때린 건 공격 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2단 패스 페인팅을 자, 김선호 선수가 이겨냈네요. 김선호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서브 들어왔습니다. 밀어준 건 공격 성공. 17번의 김선호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크게 밀어준 건 자, 브로킹 떨어집니다. 한양대학교 자, 유성주 유성주 공격 들어왔습니다. 서브 좋았고요. 2단 세팅 왼쪽 선택 블락아웃 시키고 있는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왼쪽에서 일단은 한양대학교에게 유리한 3세트 범실이죠. 이번에도 기성 선수가 범실을 범하면서 이렇게 3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알렉스의 서브입니다. 자, 박태원 내려 찍었었던 박태원 선수입니다. 한양대학교의 공격 찬스 다시 두 번의 파이프 공격을 성공시키는 홍상혁. 13-13 강력한 서브 리시브 불안합니다. 경희대학교 왼쪽 뒤쪽에서 지금 좋았습니다. 받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강병모 밀어넣기. 자, 강병모 받아냈습니다. 꺾어 때린 공 자, 나갔네요. 브로킹 득점이죠. 뒤쪽에서 강병모. 아, 강병모 홍상혁의 서브 자, 들어왔고요. 강력하게 한양대학교 찬스 왔습니다. 2단 왼쪽 자, 나가네요.
맞고 나갔죠. 맞고 나갔나요? 자, 지금 제가 본 건 맞고 나갔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선심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자, 맞고 나갔다고 판정하고 있는 박재환 주심이에요. 한양대학교 홍팬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홍상혁의 서브. 자, 혜택을 준비할 것 같고요. 김인규 약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자, 정확하게 서브를 넣고 있는 경희대학교 밀어넣기. 자, 플레이를 하려다 보니까 나온 네. 실수고요. 하지만 자, 왼쪽에서 지금 많이 자, 불안했고요. 찬스 왔어요. 공격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전에게 무척 이번에는 강병범. 일단 유성주 선수의 공을 받아냈습니다. 경희대학교 강병범. 자, 유성주 선수 공격이 유효불허가 되면서 한양대학교의 경희대학교의 찬스가 왔고요. 자, 강병모 선수가 레프트 쪽에서 클로스 공격 성공해냈어요. 일단 오늘 경희대학교가 이긴다면 강병모 선수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양대학교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 시브 많이 불안합니다. 일단은 유성주 선수였습니다만 마무리 알렉스 선수였습니다. 자, 양팀 오늘 어쩌면 대학리그 결승전을 보는 듯한 정말 긴장감 있는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정말 자, 결국에는 마무리 능력에서는 경희대가 좀 앞섰고요. 네. 확실히 큰 경기를 많이 치러본 경희대학교라 이러한 시소 상황에서 견디는 능력 경희대학교가 아직은 앞서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 굉장히 좋았고요. 끈기 있는 이 플레이들 또 한양대학교의 다운 이 배구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오늘 경기였습니다. 일단 4강을 가는 게 목표고 하여튼 경희대학교는 하여튼 늘 재밌게 즐겁게 하는 배구입니다.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게요. 저희가 이제 올시즌은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나마 팬분들이 더 와줘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 힘이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